있는데요. 오늘 오작교를 통해서 저랑 같이 여행할 분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무풍 도련님? 하얀 도포자락 휘날리며 걸어오는 당신은 응? 이몽룡이 아닌데 뉘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도련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 네, 저는 오늘 여행을 함께하게 될 하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 하린 씨와 함께 남원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얼쑤 얼쑤 격하게 놀랍고 미치게 즐거운 남원의 매력에 빠져보시렵니까?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맛도 있는 곳, 놓치면 후회하는 묻고 따블로 가 여행, 같이 가요 우리 밤낮이 즐거운 남원. 춘향골 남원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저기 한옥으로 갑니다. 저처럼 가볼까요? 와! 우와! 여기 한복들이 엄청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꽃처럼 예쁜 것 같아요. 남현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한복 체험관 화인당입니다. 한복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입고 강화로원에 들어가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한복을 입고 강화로에 가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고즈넉한 강화로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복이. 아름다운 색감의 한복들이 다양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머리 모양도 한복에 어울리게 바꿔볼까요? 새로워서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게 만들죠. 언제 이런 전통 장신구로 멋을 내겠어요? 저 다 좋아. 진짜 꽃처럼 예뻐지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졌어요. 아, 시집가도 되겠어요, 그죠? 춘향 선발대회 출전한 것처럼 자태가 곱습니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춘향 공주님이요. 화인당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고유의 한복 매력을 더 느끼게 해주죠.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요촌 주변 관광지 가볼까요? 와, 강화로원이다. 제 마음까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뻥뻥! 도련님! 애타게 부르는 도련님, 그네 타며 찾으셨나요? 으악! 변사또! 이쁜 것도 죄이옵니까? 즐겁게 거니는 이곳은 없던 사랑도 이뤄질 것 같은 아름다운 정원, 광활로원입니다. 오늘 춘향이가 두 분이시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광활로원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있거든요. 광활로원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광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이 광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춘향이? 그건 아니거든요. 광활로의 주인이 있어요. 네. 바로 황희정승. 광활로가 황희정승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서당 하나 짓고 거기서 살았대요.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를 와 할아버지가 지은 사당이 있는 곳에 광활로를 지었답니다. 오작교도 멋있죠? 많이 먹어. 지상 낙원 광활로원의 호수 이름은 은하수. 이곳엔 잉어떼가 사는데 잉어 사이에 원앙도 보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원앙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원앙이 있는 게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잉어밥을 주려고 이걸 주다 보니 어느 날 야들이 날아와서 잉어밥이 자기들 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짝트는 곳! 예. 누구와 누구? 견우와 증녕! 증녕과 목녕! 그렇죠! 네. 괜히 사랑의 고장 남원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광활로원 바로 옆에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좋아요. 춘향골 흥부자들 여기 다 모이셨네요. 신나는 노래방 다음 출전자는 황인혜 이하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래 엄청 잘 부르실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가보자. 출발. 흔들고 박수 주시면서. 아, 땡치고 벌 받으시뇨. 그래도 재밌어요. 아우, 아주 더운 날씨에 노래까지 하고 오니까 더 신나는데
월광포차는 어떤 곳이에요? 문화 트렌드를 보면 저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X세대가 주도했던 그런 감성의 뉴트로 그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감성 포차예요. 보니까 앞에부터 저 끝까지 테이블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이곳이 밤이 되면 시민분들이 채워지시나요? 여기가 월광포차잖아요. 달, 월, 빛광. 네, 달이 뜬 뒤에 달빛이 내려 비치면 그때 이곳 월광포차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빛아 어서 내려라. 해지고 달 뜨면 이곳의 밤의 유토피아가 시작되니 어서 오시오. 그대를 기다렸어. 우와, 음식들이 먼저 유혹하네요. 입소문 타고 가득 찬 손님. 달빛 아래 포차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월광포차, 저 길을 걷고 싶네요. 20대가 오기도 좋고 30대가 오기도 좋고 애들 데리고 오기도 좋고 막 옛날 느낌도 좋고 너무 핫해요. 여름에 좀 제일 핫한 좀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 5천 명씩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이 인기 비결. 남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은 맛의 비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좀 특별한 버거가 있다고 하던데. 고기에 미꾸라지를 같이 믹스해서 만드는 춘향이 햄버거예요. 저는 미꾸라지 햄버거를 처음 봐요. 처음. 볶고 굽고 지지고 손님 밝게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진짜 그릇이 넘칠 정도로 담아주시는데요? 솔솔 맛있는 냄새 풍기는 부침개 먹으려는데 아 이건 뭔가요? 다슬기! 사장님! 아니 다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뭐가 남아요? 여기는 지금 월세나 남원시에서 월세, 수도료, 전기료를 안 받기 때문에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바가지 없는 업소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도 계속하죠. 어? 그런데 이거 포차 음식들 싹쓸이했네요. 부럽다, 부러워. 이 축제의 꽃은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상을 꽉 채우니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아,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 그런 말은 아니고요. 바베큐 닭다리 뜯어서 후루룩 촥! 오! 미꾸라지 버거 어떤 맛일까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아, 우리 하린 씨 잘 먹네. 너무 맛있어요. 점심때랑 느낌이 다른데? 배고팠어요. 오, 시원해. 질 수 없는 먹방. 바가지 없는 음식이기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남원하면 추어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와, 그리고 진짜 가격도 합리적이고 또 10월까지 이 축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남원의 낮과 밤을 즐기러 놀러오세요. 전통으로 우리의 것을 즐기는 것은 아름답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유적을 찾는 것은 행복입니다. 즐거운 밤의 축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개성 있는 맛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곳. 이곳은 낮과 밤이 모든 즐거운 관광 명소 남원입니다.